비트코인을 만들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적을 했어요. 추적까지? 네, 추적을 했더니 아, 2분일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예, 저희가 방송 세트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 그러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이게 나중에 엄청난 방송국으로 성장할 네.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구독자 몇 명 예상하십니까? 내년에? 내년에? 10만 돌파해야죠, 우리가. 10만 돌파해야죠. 예, 예. 예, 저희가 버튼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시작하면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비트코인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그, 비트매니아를 본 제 지인들 중에, 예. 야,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아?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부자 됐겠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비트코인이 누가 진짜 창조를 그냥 해갖고 뭐 기업처럼 잘 팔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정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의 구조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왜 그런지 이거를 추적해가는 거는 그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답을 알고 있다. 80% 이상 그 사람입니다. 예. 사실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실명은 모르지만.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예. 이렇게 본인이 내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P2P 화폐를 만들었다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백서를 갖다 올려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익명으로만 활동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추론을 할 뿐이지 과연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증거를 내밀거나 분석을 해놓은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지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한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아주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와 가까운 예. 일을 같이 한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증명이 된 사람입니다. 증명된 사람이 네. 있어요? 할핀이라는 분인데. 할핀이. 예, 저는 이분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지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추적을 했어요. 추적까지? 예, 추적을 했더니 아, 2분일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일본인의 익명을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의 이 P2P 화폐로서의 백서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 지금의 비트코인까지 오게 됐는데 그와 함께 일을 했다고 밝혀진 사람의 이름이 할핀이라는 분.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그 약간 여러분들 요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날짜를 제가 한번 들어서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좋습니다. 드리겠는데 그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거는 2008년 10월 31일이에요. 2008년 10월 31일. 예, 예.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논문이 크립토그래피 메일링 리스트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부터 비트코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그 10월 31일보다 두 달 반 전인 8월 18일에 예. 비트코인 ORG라는 그런 사이트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도 비트코인이란 이름은 있었군요. 아,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걸 만들어 놓고 그 10월 31일 날 대중에게 공개한 거고 그런 거에 된 겁니다. 그다음에 10월 31일 날 아,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라고 그 P2P 화폐 비트코인에 관한 그 백서 예. 논문이 올라간 다음에 그 불과 그 두 달쯤 지난 2009년 1월 3일에 예. 첫 번째 비트코인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제네시스라 그러죠. 예,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예, 만들어져요. 예. 이 제네시스 블록에 1월 3일에 그 비트코인 한 블록에 50개의 비트코인이 생기면서 그 안에 뭐가 새겨져요.
뭐가 새겨지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2009년 1월 3일 더 타임즈 신문에 은행들의 두 번째 긴급 구제용을 앞둔 영국 재무장관이라는 그 타임즈의 그 금융위기에 대처한 영국 정부의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거 제네시스 블록에 그거 들어갔어 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예. 이게 할티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 그 그걸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8년 10월 31일 날 논문이 발표, 백서가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은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겠죠? 네, 그런가 네. 보다. 아, 또 어떤 애가 나왔네. 왜냐면, 아, 내가 이렇게 세상 바꾸겠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그럴듯해. 이거 괜찮아. 이 논문.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보장을 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괜찮은 논문이고 괜찮은 암호화폐다 그렇죠.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P2P 화폐로서 개인의 그 자유를 갖다 보장해주고 비밀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게 성장 가능한 화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한 게 바로 할핀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어 그래 하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2009년 1월 9일 날 그 비트코인의 그 첫 번째 네트워크 버전, 그러니까 비트코인 버전 0.01이 공개가 됩니다. 뭐 베타 버전 이런 거군요? 아니요, 이제 실행 버전. 실행 버전이? 네. 아. 베타 버전이 아니고 실행 버전이 0.01이 공개가 돼요. 공개가 돼서 요 날부터 채굴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실제로 채굴을 하는데 아까 제네시스 블록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채굴됐죠. 예.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10개를 갖다가 사토시가 할피니한테 보내줘요. 할피니한테 보내주고 할피니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공개된 0.01을 통해서 자기가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걸 갖다 채굴해가지고 값이 오르고 나중에 이제 유서 비슷하게 남긴 데서는 우리 아들들이 자식들이 아들과 딸이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될 거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하니까 아, 할피니가 이게 사토시다. 스스로 했구나. 네, 결론을 갖다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딱 공개를 갖다 하고 이제 채굴이 시작되잖아요. 네. 채굴이 시작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채굴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2008년에 8월에 시작된 게 2009년에 첫 번째 네트워크가 공개가 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월 제네시스 블록이 나오고 첫 번째 버전이 공개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할피니가 자기가 그 사토시한테 버그를 잡아줬다. 나는 버그를 잡아서 보내고 그럼 사토시는 그걸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1인 2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인 2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비트코인이 그 모든 거를 갖다 할핀이 혼자 여기까지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90년대부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사이퍼펑크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이 사이퍼펑크들은 암호를 이용해가지고 개인들의 자유를 인터넷상에서 보호해주자. 예.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온 분들이거든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암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메일링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하고 암호를 통해서 화폐도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닉자보 같은 사람이 그래서 암호를 이용한 그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닉자보와 그 여기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할피니와 그리고 요즘까지 활동하고 있는 아담베 블록스트림으로 엘살바도르의 암호화폐 도입, 비트코인 도입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합작해서 만들고 그 사토시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세운 거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그럼요. 낱말은 시간이 새가 듣고 지나면.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예.
그 비밀이라는 건 보장되지가 않아요. 스멀스멀 나왔겠네요. 어디선가 새겨. 왜냐면 꿈꾸다가 뭐 잠꼬대 할 수가 있고, 마누라한테 얘기할 수도 먹고. 있고, 와이프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술 먹고 자랑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대화해서 살 수도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는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사기꾼들이 내가 그렇다고만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이 사기꾼들이 주장이 또 할피니가 이걸 만든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할피니가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루게릭병이라고 예. 그 파킨슨병 그 이상 가서 근육이 이렇게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근육 위축성 질병인데 예, 저기 그 우리 물리학자 누구죠?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예. 이 양반이 죽어요. 예.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갖고 안구나 손가락 신호로 자기 말을 표현했듯이 이 사람도 죽기 전까지 그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이 병을 갖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2009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활동을 시작하는 끝무렵 네. 금융업에 대해서 이제 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갓난아기 시절에 본인의 질병을 확인했군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막 성장 시작하려고 할 무렵에 2009년 10월 무렵에 예. 자기의 병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분이 201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2014년 10월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이 싹 트기 시작할 무렵에 이분이 병을 확인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할 무렵에 이분이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분이 남긴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과연 비트코인을 몇 개 채굴했고, 이분이 그 당시 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걸 한번 다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이 사람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그, 비트코인의 만드는 과정에서 사토시와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갖다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궁금한 게, 할핀이라는 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깐나내기 시절에 돌아가셨는데, 예, 예. 사실 그 개발 한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약간 예. 확신에 가까운 퍼센티지가 높은데, 어떤 분이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 이분은 저기 캘리포니아 공대를 나오셨고요. 네. 이 캘리포니아 공대를 나오셨는데 그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어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든지 그리고 예술적인 소양이라든지 경제적 소양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들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걸 갖다가 추적해 나가다 보면 이 비트코인의 모습과 굉장히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1992년에 할피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컴퓨터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켜주고 해방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참 그게 굉장히 앞서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92년도면 우리가 집에 컴퓨터 한 대씩 있기도 전이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이제 막 열리기 직전인데 인터넷이 시작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 뭔가 자료를 갖다 주고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고유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전달하고 우리가 컴퓨터망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NFT 개념을 갖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네. 앞서갔네요. 많이 앞서갔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해서 뭐 미리 미래에서 와서 본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의 영국의 금융위기와 금융당국의 대처에 한 줄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네, 타임즈의 기사 한 줄을. 예, 기사 한 줄. 그 개념 자체가 할피니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피니가 이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통했었다는 게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할피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비트코인은 제로가 되거나 천만 달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로가 된다는 건 이 네트워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왜 죽겠습니까?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쓰는 사람이 없든지 누군가 죽여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정부 당국이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갖고 이 네트워크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요. 왜냐면 장난하는 사람들끼리 하다 네트워크 죽일 수가 없잖아요. 51% 룰에 가서 이건 점점점 커지면 언젠가는 아무도 못 죽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못 죽일 때, 그때는 비트코인이 천만 달러가 간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영생을 하게 되면 천만 달러가 간다. 예. 천만 달러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흡수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피니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P2P 화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돈이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정부 탄압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영속적으로 가치가 늘어나야 되는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된다고 한 얘기는 사토시가 한 얘기입니다. 네. 똑같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이건 할피니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관념과 경제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이 그렇죠, 둘 다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그 얘기를 거의 동일하게 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갖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제가 이 날짜까지 다 외우질 못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 뭐 찾아보실 거예요. 네, 찾아볼 건데 2010년 12월 11일 날 2010년 12월 11일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날 사토시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과 관여 안 할래 하고 은퇴를 해버려요. 은퇴 선언을 한 게 12월 12일이고 12일이에요. 예. 네. 11일 날 그 전날 예, 그 전날 무슨 뭘 썼냐면은요. 그 위키리크스 아시죠? 예. 줄리안 어산지. 예. 걔가 이제 뭐 미국을 털었잖아요. 세상의 정보. 비밀 정보를 공개를 했죠. 공개를 다 하면서 예. 특히 이라크전, 이란에서의 미군의 행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미국이 아주 궁지에 처했거든요. 지도자들에 대한 뭐 스캔들 얘기까지 포함해서 싹 예. 공개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주산지를 언론 지원한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그럼요. 열광했는데 미국 정부가 한 게 뭐냐면 그 위키리스크를 봉쇄해야 되니까 네. 금융 제재를 가한 거예요. 위키리크스를 예. 예, 예. 그 송금을 못 하게 한 거예요. 네. 페이팔도 막아 버렸어요. 예. 모든 걸 다 막아 버려요. 은행 막고 페이팔 막으니까 활동을 못 하네요. 활동을 못 하니까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또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야, 비트코인 보내서 살리자 그런 거예요.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그랬더니 사토시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12월 11일 날 다른 상황에서 이런 관심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위키리크스가 말벌통을 걷어찼습니다. 말벌통을 걷어찼다. 네, 말벌통이 미국 정부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벌떼가 국가와 수사당국이 위키리스크만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잡을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사라진 그 거예요. 그 뜻이 조금 어렵긴 한데 약간 불필요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불필요하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지만 사토시는 그 지원을 하지 않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움직임이 들끓을 때 예. 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어요. 말렸군요. 네, 말렸어요. 네. 왜냐면은 그 죽을까봐 걱정한 거죠, 네트워크가. 아, 비트코인을 국가라는 큰 단체가 예, 예. 의도적으로 없애버릴까봐. 예컨대 그때까지 있었던 그 네트워크 살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컴퓨터를 51%를 넣어가지고. 그럼요. 예, 미국 정부하고 각국 정부들이 그때 죽이려고 했으면 죽일 수 있었거든요. 이미 죽었겠죠. 예. 예. 사람을 꼭 쫓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국가나 정부의 개입으로서 이게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새싹이 밟힐 수 네. 있다. 근데 한 번도 사토시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토시가
그일 가능성이 높군요. 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트위터 이... 계정 두개 놓고 여기서는 비슷한 말인데 요 얘기하고 요 그렇죠. 얘기하고 예, 예. 그런 거기서 건데. 그런 걸 갖다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토시가 비트코인은 가치 P2P 화폐가 아니라 P2P 화폐를 넘어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금융으로서 기존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